라하! 안녕하세요, 라그나 게임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트 스태킹 목걸이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막상 보면 어떻게 만들지 어려워 보인다 느낄 수 있지만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인트 스태킹은 지능이 중요하다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터키성 목걸이보다 청금석 목걸이가 지능을 더 많이 올려주긴 하는데 제가 하면서 이제 민첩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돼서 터키성 목걸이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각성자의 오보를 사용하기 전에 이제 키메라를 사용해서 각인본을 떠주세요. 이유는 이제 지우지 못하는 영향력 옵션이 나와가지고 만질 수 없을 때, 소멸을 했는데 내가 띄워놨던 옵션이 날아갔을 때 되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베이스가 될 십자군 터키성 목걸이에 지능 퍼센트 1티어를 띄워주시고 쉐이퍼 목걸이에 능력치 퍼센트를 띄워주셔야 합니다. 왜 터키성 목걸이를 십자군 베이스로 하는지 아시나요? 제가 좀 전에 지능 1티어라고 했죠? 2티어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중치가 더 낮기 때문에 되돌린다면 비교적 조금이라도 가중치가 높은 능력치를 띄우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각성자의 업으로 합쳐주시면 됩니다. 합치실 때 첫 번째 목적은 전미어인 공격 속성 부여 물가를 크래프팅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거 가능 옵션이면 지워주시고 공격 속성 부여 물가를 달아주시면 전미어는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접두어 작업에 들어가시면 되겠죠? 하지만 저희 마음대로 이렇게 말처럼 쉽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분명히 제거 불가능한 옵션이 나올 수도 있고요. 제거 불가능한 옵션이 나와서 그걸 소멸로 날렸는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키메라를 써야 되는 상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개인차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접두어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어는 일단 공격 속성 부여 불가를 붙인 상태에서 끝이 났죠. 자, 접두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접두어는 일단 원소 저항 관통, 번개 저항 관통, 지능 15당, 피해 1% 증가. 이 세 줄이 전부 다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커런시도 많이 들고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띄우나 궁금하실 텐데요. 첫 번째 방법은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격 속성 부여 불가를 붙이셨잖아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전미어 유지 재련을 하셔서 원소 저항 관통이나 이제 지능당 피해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둘 다 한 번에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만 노렸습니다. 원소 관통이나 지능당 피해 둘 중에 하나를 노렸습니다. 그럼 왜 번개 저항 관통을 노리지 않을까요? 번개 저항 관통은 번개 태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띄우기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번개 부여하고 번개 재부여하면 번개 저항 관통이 뜨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소 저항 관통, 지능 15당 피해 1%는 태그가 없기 때문에 띄우기가 어려워요. 한 줄을 본 이후에 중첩적으로 이제 영양 부여를 해가지고 띄우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원소 저항 관통을 전미어 유지로 봤다,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영양 부여를 통해서 지능 15당 피해 1%를 보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경우는 그 반대겠죠. 지능 15당 피해 1%를 봐서 이제 원소 저항 관통을 노리고 영향력 부여를 두 번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영향력 부여를 하다가 내가 원하는 옵션이 안 나왔으면 또 다시 전미어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전미어 유지를 몇십 번 했는데도 안 나온다. 저는 실제로 이것도 많이 했어요. 접두어 변경 불가를 하시고요. 영향력 재련을 하는 겁니다. 영향력 빈도 재련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공격 속성 부여 불가에서 접두어 전미어 변경 불가를 했으니까 이제 전미어가 한 줄 비잖아요. 왜냐면 공격 속성 부여 불가가 전미어이기 때문에. 그럼 이럴 때 치명타를 달아둡니다. 근데 그냥 치명타 부여하면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싼 치명타 크랩을 해서 이제 치명타 재부여를 하셔서 이제 치명타를 달아 놓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전미어 변경 불가를 하고 영향력 빈도 증가, 이걸 통해서 보려고 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이거 번갈아 가면서 해봤는데 둘 다 비슷비슷해요. 델롬델 아시죠? 복불복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점은 댓글 달아주시고 제가 성실히 대답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박!